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오늘은 부산 소식 준비했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바다의 계절이 돌아왔죠.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 가운데 해운대 송정, 송도가 다음 달 1일 먼저 문을 엽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달라진 모습으로 피서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송도의 경우 29년 만에 복원한 해상 케이블카가 시범 운영 등을 거쳐 내달 20일경 개통 예정입니다. 최대 86m 높이에서 드넓은 부산 바다와 함께 영도는 물론 맑은 날에는 멀리 대마도까지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백인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부산시가 예비 무역인들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부산에서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이내믹 부산 뉴스 이혜리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바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 가운데 해운대, 송정, 송도가 다음 달 1일 먼저 문을 엽니다. 올해는 더욱 특별한 변신을 하고 손님 맞이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송도, 해운대, 송정의 변신을 미리 만나봅니다. 부산의 바다가 그 어느 해보다 달라진 모습으로 피서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해수욕장은 송도입니다. 29년 만에 복원한 해상 케이블카가 시범 운영 등을 거쳐 다음 달 20일경 개통 예정입니다. 송도 해상 케이블카의 가장 큰 매력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빼어난 조망입니다. 최대 86m 높이에서 드넓은 부산 바다와 함께 암남공원, 남항 영도는 물론 맑은 날에는 멀리 대마도까지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피서객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는 해상 다이빙대도 바닥 모래 환경을 개선해 더욱 안전하게 운영합니다. 해운대도 확 달라진 모습으로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이제 해운대에서도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바나나 보트, 제트스키, 카누, 카약 등을 즐길 수 있는 해양 레저 구간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워터 슬라이드도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백사장에 들어선 해변 라디오 북카페도 피서객들의 인기를 끌 전망입니다. 아울러 피서 절정기엔 야간 수영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송정은 바다 스포츠를 즐기기에 한층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서핑 아카데미를 오는 7월 30일까지 열어 서핑 마니아들의 호응을 얻을 계획입니다. 8월에는 해변 축제를 열고 9월에는 국제 서핑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텐트를 칠수 있는 야영장과 함께 비치 사커, 비치 발리볼 등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존을 운영해 젊은이들이 열정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백인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세계 시장에서 부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예비 무역인과 수출 초보 기업인입니다. 부산시가 이들의 꿈을 후원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건데요. 글로벌 부산을 이끌 차세대 무역인들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부산시가 수출 초보 기업인과 예비 무역인들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3일 해운대 더베이 101에서 부산 지역 청년 무역인을 위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백인의 청춘 무역인, 부산 수출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마련됐습니다. 글로벌 부산을 세계에 알릴 청년 무역인들만을 위한 행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활성화하고 또더 나아가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수출 중소기업인들과 또 미래의 무역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어떤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사는 부산 유명 수출기업 대표의 강연으로 시작됐습니다. 성공한 무역인이 전하는 생생한 현장 이야기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비 무역인과 선배들이 부산 대표 상품인 어묵과 맥주를 마시며 얘기하는 어맥 파티도
부산 지역 무역인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큰 보탬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서병수 부산시장도 청춘 무역인과의 1대100 퀴즈쇼, 토크 콘서트 등을 통해 청년 무역인들과 벽을 허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현장에서 들은 좋은 의견은 시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양질의 바이어를 부산 현지에서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시간과 비용을 아껴서도 좀 더 영업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현장에 나와가지고 무역에 대한 관련 지식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경험들을 실제 있는 무역인 높으신 분들께 듣고 나니까 아 진짜 더 무역을 하고 싶어지고 이런 기회가 더 많아져서 부산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기업과 기업 간, 창업 선배들과 예비 무역인 간의 정보 공유의 장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의 미래 무역 주역들을 위한 소통의 장을 더욱 자주 마련할 계획입니다. 가덕도는 수많은 역사 유적지를 가진 부산의 보물섬인데요. 부산의 땅끝 마을 가덕도가 역사가 숨쉬는 관광명소로 개발됩니다. 부산시가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가덕도 개발에 구체적인 밑그림이 공개되며 사업의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가덕도가 부산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 개발됩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22일 가덕도를 찾았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내놓은 가덕도 개발 구상안을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요구사항도 듣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있는 주민들은 실제적으로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것을 언제 할 것이며 언제 좀 수립할 것인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에 지금 제시되어 있는 이런 일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반드시 이제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제시한 가덕도 종합개발 구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성, 진성, 가덕도 척화비 등 가덕도의 다양한 역사 유적을 발굴하고 활용해 관광 자원화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래된 어촌마을에 도시재생 사업을 벌여 지역 주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고 부산신항 배후도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되면 가덕도는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부산시는 이 같은 개발이 가덕도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에 저희들도 많은 동참을 하겠지만은 저희들을 보는 입장은 많은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상당 기대감이 큽니다. 부산시는 가덕도 어촌마을 15곳 가운데 3곳 안팎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해 우선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의 땅끝 마을 가덕도가 부산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된다면 부산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시정 단신입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이 이달 31일까지 창업 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자 중 총 200개 팀을 최종 선정해 지원을 합니다. 선정되면 창업 공간 1년 무상 제공, 창업 교육에 필요한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 재난 대응 안전 부산 훈련을 실시합니다. 부산시가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시민의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군과 유관기관, 단체와 함께하는 훈련입니다. 다음 달 14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지진 대응과 집중호우 대피, 테러와 화재 대비 훈련 등 지역 특성이 반영된 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합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